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있죠? 여기. 예. 리더십 스쿨의 그런 간증을 단순히 위해서 있는 겁니까?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죠? 우리 박사님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이걸 왜 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 우리 박사님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하고 그러길래 이거 하지 말자. 그 10명 데리고 20명 데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장. 1절에서 11절에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 예, 입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숨겨져 있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막 오픈해가지고 막 라우들리 막 크게 막 이렇게 외치시는 게 아니고 숨겨진 비밀을 주님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단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거다. 이미 조상들이 전해준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유로 말하고 숨겨진 옛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데 내가 귀를 기울이면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시 얘기하는 게. 근데 왜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 조상들 통해서 얘기해온 거라니. 선지자를 통해서, 예. 아, 얘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자꾸 전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미라클 원더 사인하고 막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만 꿈쩍꿈쩍 알면 뭐합니까? 우리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잖아도 한국이 지금 저기 뭐 애를 낳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없다고 지금 난리.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다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진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냥 나 죽으면 알게 뭐야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시간에 다 주무셔도 되잖아요. 피곤하시니까 하루 종일 일도 하시고 그죠? 저 역시도 오레곤 갔다가 어제 늦게 왔습니다. 예. 저도 막, 오레곤 갔다 온 날은 너무 그냥 막 축사하고 난리를 치고 오기 때문에 사람을 존 많이 만납니까? 제가 밥도 점심도 못 먹고 진짜 하거든요.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처음에 저의 미라클, 저기, 뭐야, 리더십 스쿨 열때 하라는 마음 주실 때이 말씀이 다시 주님 생각나면서 너 이건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숨기자.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우리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린 가르쳐 의무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예.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라.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존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왜요? 이들이요. 지금 세대에 희망이 없어요. 전에 제가 이제 퀴즈를 제가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해줬는데 애들이 다 아이폰에 중독된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 이상한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 제가 그거 축사하고 애들 기도해 주냐고 막 바빴는데 이게 정말 사단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보도 얻는 좋은 점이 있지만 좋은 점이 10%라면 사실 90%가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열면 모든 정보가 쏟아져 근데 거기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보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혼을 즐기거나 안 좋은 정보, 특별히 애들한테는 폭력이라든가 섹스라든가
이런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응? 정말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정말 아이들이 이거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뭐 했어요? 우리 책 봤어요, 여러분. 할게 없잖아. 우리 때는 TV도 늦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에 독서부 이런 저는 독서부 대장이었는데 그래서 독서부에서 이거 책 빌려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너무너무 책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밤새 진짜 책을 너무 읽으니까 잠을 안 자고 우리 엄마가 저 전기세 그때는요 전기도 얼마나 아끼는 세대입니까? 전기 아깝다고 빨리 자라고 그렇게 무식하세요 우리 엄마가 예 그래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후레쉬 키고서는 제가 책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중3 때, 고1 때 이럴 때 많이 읽었는데 이제 고2 때부터는 이제 막 대학 입시 때문에 우리가 눌려갖고 그런 책을 많이 못 읽죠. 근데 요즘 애들 뭐 합니까? 책안 봐요. 이거만 하니까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돌리는 대로 애들이 돌아가는 거죠. 예, 네, 거의 로봇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성경이 재밌다라는 거, 성경이 너무 읽을 만하다라는 거, 최고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 아무리 야, 성경이 재밌어, 성경 좀 읽어. 여러분 읽을까? 근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ABM에서 ABM은 어차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이 기적과 이적으로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머리 기도했더니 머리가 막 좋아지고. 이 그냥 기도했더니 즉각 치유가 돼. 이거 없이 아이들을 사로잡는다? 아이고, 이건 뭐 없어.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지금 그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 문을 닫,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예, 제가 저기 뭐야, 저기 유럽 갔을 때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애들 없어, 여러분. 예, 이적과 기적이 없는 교회는 애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10명 이상만 되면 우리 박사님 아시겠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20명, 이번에 장학금 준다 그래서 꼈어요. 물론 열심히 참여한 애들도 있지만 또 엄마한테 끌려와서 그냥 겨우 그냥 있었던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의 사명을 갖고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를 열심히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간사님들 먼저 나오십시오. 손 들고. 그리고 아이들 손 들고 우리 먼저 예이이 간사님들이 사명을 갖고 뭐 열심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잔치하는 날에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열매를 누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들 발표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간사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맺은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흠양하여 좋다. 주님,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때 우리가 또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DNA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이 마이크를 우리 최두천 간사님께 넘길게요. 우리 먼저 신정혜 간사님과 김희준, 네, 우리 성나윤, 그다음에 우리 한자연, 김희정, 네, 우리 간사님께 희영 간사님 또 우리 최두천 간사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중보 인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섬겨주신 김희영 간사님까지 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두천 간사님께 제가 마이크를 저기 코스트를 할 테니까 알아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넘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ABM 제5기 간사를 맡고 있는 최두천입니다. 아,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정말 15주 동안, 긴 여주 동안에 정말 진실된 사랑의 말씀과 그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그 세상의 삶에서의 그 리더관을
정말 재미있고 또 현실적인 말씀으로 섬겨주신 정말 우리 아브라함 박사님을 답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또이 시간까지 항상 섬겨주신 우리 간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저희 간사들의 노고를 알면서 정말 열심히 따라주고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준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 저희들 간사들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정말 15주 동안 생활하면서 변화했던 모습들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변화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또그 부분을 옆에서 바라본 엄마들이 또이 아이들이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좀 과정에서 좀 늦춰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말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들이 전에 해야 될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들.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저희 리더스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다음번에 6기, 7기 또 이제 그 다음 이후까지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늘 느끼는 감동대로 아이들, 친구들을 권면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머니들의 욕심 때문에 왔던 친구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아이들하고 권면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동의를 할때 등록을 하신다면 정말 앞으로는 모든 소개되는 부족하면 친구들은 장학금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거든요. 장학금을 하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아이의 마음이 없는 데도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은 가르치는 분도 힘들고 아이들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이렇게 안 좋게 끼쳐지기 때문에 10명이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10명만 하면 우린 10거니까 액기스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좀 마음은 알아요. 자식 그렇게 하고 싶지 왜 모릅니까? 저도 자식까지 들어서 근데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예, 애들이 정말 원할 때까지 그렇게 뽑을 겁니다. 앞으로. 기도하시면 저희 간사들도 서로 나누면서 정말 했던 게 사실 초반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막 그랬을 것 같아. 고 아이들 설득하고 정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게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야.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해야 해결해야지. 그래서 정말 이게 뭐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기 하나님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정말 아이들 한명한 명을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울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언하는 시간들 갖다 보면 아이들의 속마음들도 저희가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이 안에서 또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너무나 놀랍네요. 진짜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겠습니까? 진짜 이런 기억들이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기억들만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보면 이런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따로 영적인 멘토를 받고 이게 너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우리치 때 정말 그좀 냉소적이었던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제가 저래? 이 정도의 느낌들 받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해주신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심지어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친구까지 나올 정도로, 야. 농담이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 어떤 믿음들이 오고, 또 방언을 받고, 그날 막 방언 터지고 정말 너무나 재밌던 시간이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좀 많았던 시간인데, 아무튼, 좀, 뭐랄까, 저희들한테 기회가 더 주어졌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걸 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할수 있는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아무튼 아, 저는 다음번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네. 다음번 간사님들도 물론 저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주인공들을 소개하겠는데, 먼저 오늘 진행 순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행서는 우리 제가 이제 학생을 호명하면 그 담당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간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멋지게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간증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좀 개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끝나면 이제 부모님이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5명의 학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첫 순서는 우리 이제 리더스쿨에서 마청 역할을 담당했고, 항상 듬직하게 우리 박사님하고 시니어 시간까지 꾸준하게 참석했던 우리 이기환 학생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분들 손 내려주세요. 기환이, 어디 네. 기
기아니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이었고요. 네, 약간 소심한 듯하나 또 담대하고 시크한 듯하나 따뜻함이 있는 남자. 그들 리더로서 통찰력까지 있고 또 멋진 외모까지 바친 우리 이기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쿨 오기 이기환입니다. 일단 리더스쿨에 대한 소식 부모님 통해서 접해 들었는데, 전 사실 지원 동기가 좀 명확했는데, 진짜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지식적이나 신앙적이나 좀 성장한 저로 거듭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리더스쿨 기간 동안 그전보다 찬양도 심심할 때 많이 듣고, 밥 먹을 때 이제 까먹고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착화돼서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는 습관도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이제 자질들을 배우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자신감 있게 말한다던가, 좀 소심해야 될 타이밍에 자신감 있게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태도도 붙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전 박사님 수업 내용 중에 리더가 가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좀안 좋은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사례를 보고, 저는 주변의 자원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좀 생각을 해봤고, 요즘 인터넷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고 AI 기술도 엄청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걸잘 쓰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귀차남이 몸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좀 보수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저 또한 좀 주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구나 해서,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좀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이제 채용해서 삶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컨드 브레인 개념이라고, 좀 제가 배운 이제 개념들을 메모로 남기고, 그 메모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뇌처럼 배운 내용들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메모 전용 소프트웨어, 옵시디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를 이제 채용해서 메모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공부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주말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내용을 이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내용에 링크를 시키던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화면 공유가 되네요. 한번 그러면은 공유를 기환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필이 꽂혀서 뭐를 하게 됐다 이건가? 지금 내가 지금 예, 읽고 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잠깐 보여줘 예, 보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생긴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될 것들 태스크를 나열해서 체크하면서 제가 해야 될것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수업 내용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패드로 필기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걸로 가져와서 붙여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강의 중에 여기 내용이 필요하다 하면은 링크를 통해서 이게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처럼 계속 유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그거를 될것 같습니다. 발견했다 이거지, 기환이가. 예. 그러니까 이 리더스쿨 하면서 이런 비전이 생기니까 이런 막 두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찾는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박사님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거 얻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마 못 알아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아니가. 와, 그리고 대단하다. 주말마다 이제 설교 같은 거가 원래 제 머릿속에 잘안 들어왔는데, 이걸 채용하면서 이제 설교도 메모를 좀 하면서 살자 하고, 설교 내용 메모를 좀 하기 위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 자체도 좀잘 들어오게 되었고, 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제 구절 같은 거를 써놓고, 이 구절 같은 것도 이제 저장을 해놓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한두 야, 번째는 세상에 그 정도. 말씀도 엄청 많다. 야, 진짜 감동이네. 보통이 아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걔 아내가 생긴 것도 딱 보면 똑똑하게 생겼는데 하는 것도 진짜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이 그냥 막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네. 멋져, 멋져. 세 번째로는 박사님 주신 과제 하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표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문득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뭐 유튜브 링크 보내주시면서 이 직업 너한테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아 보니까 너무 저랑 잘 맞는 직업 같아서 한번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비전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무슨 직업인데? 궁금하네. 일단 AI를 개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AI 플랫폼 매니저라는 직업에 꽂혔습니다. 왠지 되게 잘할 것 같다. 왠지 엄청 잘할 것 같아. 자기한테 딱 맞는 걸또 발견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비전이 없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근데 정말 우리 박사님 수업하면서 진짜 얻은 게 되게 많네, 우리 계현이가. 영적인 건 당연히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까지 찾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좀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한 태도가 좀삶 속에 스며드는 게좀그 기간 동안 느껴졌는데 이게 사건 발단 자체는 이제 스쿨 2주차쯤이었거든요. 그 2주차를 제가 그때는 해외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 숙소에서 저녁에 그날은 들었었는데 같이 갔던 그 학교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그 친구랑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한데 좀 공감보다는 팩트 위주로 좀 교류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 친구한테 한번 공감이 없는 사람이 뭐냐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당하고 나니까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게 생각이 나서 좀 공감을 잘해주고 그래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일단 생긴 게 발단이고요. 공감이 엄청 중요하지. 그냥 이 머리구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공감을 잘하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공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기한 친구가 이거에 대한 또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네. 그걸 발단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다가 제가 또 배너라는 뮤지컬도 친구랑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 뮤지컬 마지막쯤에 나왔던 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배너 스토리 자체가 저희 성경 구절과 되게 관련이 깊어서 혹시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 단 한마디만 제발 내게 대답해줘요. 꼴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서 죄인의 길을 걷는 이걸 원한 건가요? 십자가를 지고서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여기 당신의 군대가 있어 말해요 당신이 왕이라도 나의 군대 역할을 들어라 내가 민족을 구할 것이다 유대의 왕이 명령하노니 예루살렘 아카를 들어라 제발 한 마디 말이면 주네 당신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네요 내 가슴에 불타는 이 분노가 내
당신이 말해봐요. 난 대체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이것이 신께서 바라던 삶이었나. 난 저들을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하셨네. 여기에 있나. 내 가슴에 사무친 칼은 뭐여 떤가. 이런 노래였는데 가사가 이렇게 가사도 보시나 혹시? 보여.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들 용서하라.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모른다. 용서하라. 이요 가사가 꽂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왜 이렇게 꽂힌 것 같아? 느끼한 형제한테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뭐 기분 나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좀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공감을 좀 해보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삶에 적용이 됐다 이거지? 네. 그래. 대단하네. 젊은 친구, 어린 친구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더스쿨 기간 동안에 제 인생에서 좀 엄청나게 좀 드라마틱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진짜? 예. 이게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그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드라마틱한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엄청 느끼고 있고,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한두 번을 겪은 게 아닙니다. 그래, 예를 들면 하나는 뭐가 드라마틱했는데? 드라마틱했다니까 한번 듣고 싶네. 한 예를 들자면. 예시 하나만. 많지만 하나,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그때 되게 큰일이었던 본인한테는 거가. 드라마틱한 거니까. 네. 드라마틱한 거야, 본인한테는. 저번 주그 추석 연휴 끝나고 일이었는데요. 추석 연휴가 그때 이제 개천절까지 해서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 목요일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때 화요일은 이제 오후 1시 반에 학교에 가야 했고, 목요일은 12시까지 학교를 가야 했는데, 이제 쉬고 나서 목요일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날이 화요일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농땡이를 피우면서 설렁설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핸드폰 꺼내들고 문득
시간표를 그냥 무식적으로 한번 딱 봤는데 수업 시간까지 제가 시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아, 순간 그때 깨달았어. 예, 네, 그때 딱 깨달았는데 44분 후에 수업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 학교까지 가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쓰면은 1시간 10분이고 택시를 타면은 이제 50분 진짜 빨리 가야 50분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큰일이 그런 났다. 시간에 맞춰지지 예, 않는 거네. 거의 수업 시간에. 불가능하겠구나. 이게 택시를 불러도 오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아, 거의 망했다. 그래도 망했다. 학교 가서 수업은 그래도 남은 건 꾸역꾸역 들어야 시험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빠르게 출발하자 시작하자. 뭐 예, 최대한으로. 그래서 택시를 일단 딱 불렀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원래 5분, 10분 정도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불렀던 기사분은 거의 1, 2분 만에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집 앞이 이제 출발을 하려면은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오셨던 기사분들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출발하시는데 그 기사분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하시고 미리 돌려놓고 계시더라고요. 말이 방향을. 안 돼. 천사가 그렇게 시켰나 보다. 진짜. 그래서 딱 타고 기사님 저 혹시 12시까지 가능합니까? 하면서 그럼 고속도로 타야 된다 해서 고속도로 딱 타서 엄청 빠르게 확 달리시더라고요. 와 그러시면서 거의 말도 안 진짜 완전 최적의 경로로 엄청 빠르게 가주셔서 이제 와 기적이다 하고 12시 딱 3분 전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3분 전에 그러니까 예 12시 3분 전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건 일단 천사가 제가 했네. 내가 보니 예 이거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찬물을 3컵이나 마셔서 그때 저 배가 엄청 아팠습니다. 3분 수업 시작 3분 전인데 이제 학교엔 도착했고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그냥 너무 아파서 이제 택시에서 이제 큰일이 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주여 제발 와서 그때까지 홀대해 주소서. 네, 그래서 바로 학교 딱 정시에 도착했어. 이제 도착을 했고 기사님께 이제 화장실 가까운 자리 그쪽으로 주차를 해주세요 하고 딱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을 빠르게 처리를 하고 이제 12시에서 한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교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교수님께서 출석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웬일이야? 그때 출석까지 세이브하고 수업도 온전하게 잘 들었던 기억이 와, 나죠. 이거 뭐 드라마틱하네, 이건. 내가 볼때 이건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보낸 것 같은데, 기현이한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어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의외로요, 요번에 우리 이제 이거는 우리 미라클 수업도 천사인데, 천사가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활동을 하고 우리가 모르고 우연이라고 지나가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실제로 천사가 일한 게 의외로 되게 우리가 많이 겪고 있음에도 못 깨달은 건데, 나는 기현이 이거는 천사가 한것 같아. 아니, 어떤 기사가 그렇게 해줘?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많은 일이네. 기사님 만나봤는데 진짜 거의 이거는 유일한 예.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 천사 빨리 발송. 우리 기현이 내 아들 지금 빨리 수업해. 이거 늦으면 안 돼. 빨리 발송. 천사 빨리 가. 자, 대기. 짠짠. 자, 된 거야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는 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ABM 식구는 다 믿죠. 우리는 천사들하고 워낙 많이 노니까. 야, 우리 기현이가 정말 이런 초자연적인 것까지 경험을 했네. 아,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시간 남아 있어서. 너무 정말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도 했고. 우리 또 박사님 수업을 통해서 정말 이런 비전을 자기 꿈을 찾았고, 뭐를 하길 원하는지 찾았고, 또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지혜도 생기고, 정말 굉장한 간증이네, 정말.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우리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당신의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특별히 정말 이 AI가 이제 앞으로는 대세인데, 아버지 이 AI 애들을 매니저 하려면, 아버지 아시죠? AI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AI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외에. 그러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 이 귀한 형제가 주와 합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 같은 지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한 이의 주인이 돼서 평생 정말 영원히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AI를 다스리는 그런 정말 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형제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이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귀한이 아주 정말 기대해요. 예. 아, 너무나 좋은 간증해줘서, 아, 고마워요. 정말 우리가 힘을 얻네. 우리 박사님 특별히 힘을 얻겠어. 네, 자, 그러면 그, 또 기왕이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 준비되셨으면 납손 들고 나오실래? 어머니. 어머니 안 들어오셨나?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기환이 양, 엄마입니다. 우리 양나엘 자매님, 귀환이 엄마예요? 예. 아,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야, 뭘 걱정해? 우리 라엘 자매님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 이 귀한이야. 아들 하나가 그냥 최고 부자네, 내가 보니까. 어? 천하보다 진짜, 야, 정말 천하가 부럽지 않겠어. 이런 아들 가지고 있으면. 야, 부럽다, 부럽다. 내가 다 부럽네, 진짜. 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애가 똑, 그냥, 정말 똑부러지네, 그냥. 아주 똑소리가 나네, 그냥. 거기다가 영적이까지. 세상에, 세상에.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리더스쿨 그거 했을 때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신청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억지로 가고 이런 거고 본인들이 계획이나 목표가 너무 둘다 정확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래서 그런 와.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고 이런 아시다시피 애들이 저도 있구나. 다음 세대의 소망이 가득하네, 정말. 또 저도 미라클 스쿨하고 남편도 정체성하다 보니까 애들이 수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는 체크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하기 바빠. 네, 여기는 아주 하기 미라클 바쁜데. 식구네, 그냥 전식 가족이. 이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실지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건 하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들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고민 있을 때 간사님들이 진짜 중보기도 하고 애들 고민 상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느님이 해주시고 간사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셔서 저는 그냥 미라클 스쿨에 맡긴 것밖에는 제가 한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근데 간사님들이 오늘 정말 애를 아들 많이 간증, 쓰지. 예. 근데 아들 간증을 제가 오늘은 몇개 말고는 다 내용들을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건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놀란 부분이 많고 맨 그래요? 마지막 간증한 거는 좀 창피한 이렇게 일이라서 막 힘들게 참고 이런 부분이라서 안할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담대하고 애가 그러니까요. 너무 멋져요. 그런 걸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고 야 예, 진짜 너무 멋지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들으셨으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 아들이 또그 예전에는 그렇게 미디어 이런 오락 게임 중독이었어요, 사실은. 아닌 게임 애들이 중독이 있어. 없으니까 어차피. 예, 그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심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끊는 게제 아빠하고 저하고의 목표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뭐 잔소리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면서 아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얘가 어떠냐면은 본인이 게임하는 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상위 몇 프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제안 올 정도로 게임을 그치, 잘해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즐겨. 그랬는데 웬만큼 그룹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모든 게임마다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셨구나.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질 리가 없다고. 그렇게 본인 간증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임을 아예 안 하진 않고 조금 완전히 줄였어요. 본인이 조금씩 하는데 찬양 틀어놓고 게임한대요. 그런 날은 100% 진대요, 그 게임 자체가. 그래서 자기 너무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역사를 있다고. 해. 야, 지는 게 축복이구나, 여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한이가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에요, 사실은. 안에 갇혀 있는 게 많아서 할 말하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바뀐 예, 것보다 하는 걸 얘가.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거 미라클 스쿨 하면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희 선교 갔을 때도 혼자 앞에서 그 많은 애그 같이 춤도 추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세상에, 세상에.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기한 형제가 몇 살이에요, 아들이? 24살이요. 진짜 이, 진짜,
이런 귀한 아들이 있으니 뭐가 세상에 걱정일까? 야, 진짜 다음 세대를 짊어갈 리더네. 진짜 리더 중에 리더네. 야, 네,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눈이 굉장히 그냥 많이 됐어요. 눈동자처럼 얘한테 꽂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는 또 다른 학부모님도 이런 또 보이지 않는 간증들이 있고 게임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들도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여기 예, 해주십니다.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나님께서 하세요. 분명히 해주십니다, 우리 그거는. 양나엘 자매님이 국이 지금 합격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고 부서졌고 자아가 많이 죽어버렸고 정말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아이를 이렇게 그전에는 본인 조종하고 막 이런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걱정되니까 예, 두려움이 맞습니다. 있어서 자꾸 조종 아닌 조종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놓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좋은 본보기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자 이제 두 예. 번째 순서로 우리 이제 정말 오늘 참가자 중에 가장 어린 친구인데 우리 오주연 학생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정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주연 언니. 학생은 어디 있나? 얘 희정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반갑습니다. 오주연.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아닙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오주연 학생을 담당했었던 간사입니다. 우리 주연이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모범생, 딱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네. 그런데 어떠한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되어 있었는데, 학업,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그 채워지면서 그 성장해 져가는 모습을 보게 해줘서 너무 귀한, 진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지금부터 잘 풀어주고 또 간증으로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주연, 우리 친구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주연 친구는 몇 살인가? 안녕하십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야, 17살인 고등학교 주연이라고 1학년. 아, 진짜 아주 합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주 젊은 피가 막 들끓는 그냥 우리 지영 형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게 된 계기는 원래는 엄마 소개로 들어오게 됐고 원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목차 중에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뇌과학이어서 그거 하나를 무슨 보고 과학? 뇌과학이어서 뇌과학. 예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1차원적으로 듣는 그런 학교식 강의인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말하기를 시키셨어요. 박사님이 저한테. 저는 이제 당연히 학교 수업처럼 이제 제가 듣고 저는 그걸 이해하는 수업인 줄 알았는데 말하기를 시키니까 약간 어지러웠죠. 평상시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가뜩이나 이제 캠 키고 말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돼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나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 생각했어.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노트에다가 내가 뭘 들었고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그런 필기를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의 변화를 볼수 있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생각을 표현한다는 방법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제가 원래 창의력은 높은 편이어서 뭔가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상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라클 스쿨을 하면서 이제 뭘 배웠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진짜 끊임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을 좀더 말로 표현하는 데 유연해지게 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지구는 무조건 둥글다라고만 믿고 있으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생각이 창의력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렇지 않구나. 이게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생각을 할때 아예 불가능한 가능성 같은 거를 다 배제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폭이 확장이 됐네, 생각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던 그러죠. 친구라 워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의외로 창조성이 부족하네 이러면서 더 확장되는 다른 영역으로 이런 계기가 됐다 이거네, 그제?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예 말하는 것도 진짜 꿈도 못 꿨을 건데 야, 이런 이 걸. 자체가 지금 기적인 거네, 우리 지연 친구한테. 네네. 그치? 야.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주신 것부터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한 4주차까지 계속 받을 때에도 나는 리더라는 거는 걸맞지 않고 약간 리더 뒤에서 돕는 보좌관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관련 일은 일절 안 했었거든요. 근데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에서 모두 다 이제 제가 리더를 맡게 된다든가 아니면 조별과제 할 때도 리더를 맡고 아니면 수학여행 갈때 방장이 제가 된다거나 그런 리더의 소양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일들이 다 그냥 저한테 리더로 막 주어지는 거예요. 밀어가고 있는 거네, 지금. 야, 넌 네. 리더야. 넌 몰랐지, 누군지. 이러면서 주님이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네.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원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제 리더 일은 이게 내가 리더를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리더를 하라 했구나 해서 여기서 미라클 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세계 정세에 관련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세계 정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절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제 세상의 말로 이제 운이라는 거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좌우되는데 이제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건 이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 역할을 할때 저는 제 능력, 제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프로젝트 같은 걸 맡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했더니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팀원들의 이제 생각을 잘 조율해서 이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거나 옛날에 제 성격이었으면 소심해가지고 절대 못했을 것 같은 일인데 그런 게 진짜 어떠한 연습 없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박사님이 수진자가 나왔어요. 야, 제일 원하는 스타일이 일어나 아이를 길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박사님.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할 만하네. 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리더, 나는 이제 리더 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리더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수님이 들어서. 리더니까 그 네.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리더지. 이 우주에서 리더, 예수님만큼 리더가 어딨어. 그 예수님이 본인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지. 뭐, 그냥 이 땅의 리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기현 형제? 아, 주연님. 아, 미안해. 주연 친구.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리더로서의 경험도 하게 됐고, 이제 좀 제가 변하게 된 점은 내 발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하셨고, 얼마 전에 대원 기도를 진리다, 받았을 때, 진리.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발명이다. 이거는 명언을 네가 얘기했다, 이제 제가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사람을 약간 위로하는 쪽에 그쪽에 재능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근데 맞아. 그런 거 같다 보니까. 네, 최근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뇌과학을 하게 된 본질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약간 호기심 때문에 알고 싶다가 아니라 원래 뇌과학을 하게 돼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심리학에서 출발했거든요. 사람들 정신을 치료하고 싶다. 약간 어떻게 해야 약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수 있을까 해서 시작해서 뇌과학으로 간 건데 심리학에서 출발했던 본질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이제 뇌과학이라는 내가 가고 싶은 진로를 통해서 내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치료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이제 제 진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여러분, 이게 같습니다. 고1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래요? 야. 본질을 얘기하고 있네, 얘가. 본질을. 딱 본질을 잡았네, 그냥. 그래서 어쩜 이제 이렇게 미라클 깊어? 젊은 이 어린 친구가 너무 깊다. 저이 고1 입에서는 그냥, 그냥 뇌과학 너무 재밌잖아요. 난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나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가 한국에 있어요? 참, 한국의 미래가 창창합니다, 여러분.
자, 주님이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데 7천 명을 숨겨놨다는데 진짜 많습니다. 그래갖고 주현 형제. 그래서 이제 미라클스쿨을 통해서 저는 이제 리더가 되는 법도 배웠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리더가 대해서 됐어? 정하고.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리더가 됐다야. 주현 형제. 네,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그래서 됐다.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방향성이 잡혔는데, 최근에 말씀을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과적으로 삶의 목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그래서 얻었던 말씀, 제가 말씀을 많이 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주신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 얼마 전에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아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정확하게 저는 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싫어한다, 그거라는 걸 알아서, 아, 이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걸 멀리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이 주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 주연 친구가. 왜냐면 진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저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판단해갖고 내 판단대로, 이렇게, 난 저거 못 따라.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거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주연 형제, 나는 언제 그 이해를 하게 됐냐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우리 어떤 간사님들이 이제 아프게 했단 말이야. 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 두 방향의 간사들이 있어. 한쪽은 선교사님 뭐다 그렇게 다 그런 거죠. 이제 그것 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나 크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공명해 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선생님 너무 아프시죠? 나도 너무 아파. 자기도 며칠 동안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반응하는 간사가 있어. 근데 이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아까 그 간사 쪽도 맞아. 나름대로 나를 이해하려고 한 거고, 한 거야.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조건 내 편에 서준. 막 그냥 옳고 그름을, 아유, 선교사님 다 크면 나가는 거고, 다 그렇게 해서 잘 보내셔요.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반응한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유치해, 이쪽은. 내가 막 아파가지고 자기 밥도 못 먹어. 너무 유치해,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내 마음을 알아준 그 간사 하나는 무조건 이쁜 거야. 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 그때. 아, 그렇겠구나. 너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편해 줄 거야, 그냥. 이게 어디 볼때내 지식으로는, 아, 저거 하나님 뭐해 저래? 이게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 싫으면 나도 싫어. 무조건 좋으면 나도 좋아. 그게 내가 맞았었는데, 우리 주연 형제가 그거를 딱 잡은 것 같아. 난 주연 형제한테 박수 한번 주고 싶어. 이 포인트를 잡았어. 그러니까 주님하고 공명을 하겠다. 이 마음을 딱 잡은 거야, 주님.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쁜 게 없다. 그게 경외하는. 나도 그렇게 느꼈을 때, 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이간사다. 딱 이렇게 느꼈거든. 우리 주연 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공명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 최고다, 최고. 찾아왔다, 이 복음의 포인트를. 맞아, 주연 형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외하는 게 바로 그거야. 무조건 한 편에 드는 거야. 끝났어? 아, 마지막으로 그냥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약간 노트 필기했던 거를 읽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제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평가받는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도 이제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냐, 자기 자신의 어떤 정보를 주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이 미라클 스쿨하고 일치했는데, 미라클 스쿨하고 미네르바의 대학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있고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쪽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네르바 대학 이상의 수업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하다. 나는
저는 진짜 이런 거를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우연하게 들은 건데, 이런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모두 얘 마음에 참여하게 된 든다, 진짜. 얘 마음에 하나님의 들어.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박사님 수제자입니다. 어? 야, 정말, 정말 이 생긴 자체도 굉장히 인텔리전트로 딱 생겼는데, 하는 말까지도 저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 지혜가 그냥 철철 넘쳐 흘러내. 우리 주연 형제, 주님. 이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이 학교를 미네르바보다 더 좋다고 말한 이 보시죠, 주님.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 예. 우리 주현 형제 인생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말 책임지시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주현이가 정말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한대요. 아버지 들으셨죠? 예. 아버지 이 아이에게 지혜도, 건강도, 부도 정말 타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주시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축복하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너무너무 정말 주연, 아, 우리 주연 지금 우리 박사님 힘을 쭉쭉 빠서 어깨가 그냥 빡빡 올라가네, 그냥 우리 박사님이. 자, 저도 그러면 제가 우리. 눈물이 날 정도로 저도 지금 감동을 받아서 너무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고등학교 너무너무 1학년 입에서 저런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진짜. 그러면 이 주연이를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나오셔서 우리 아, 또 도대체 간단한 누구야? 진짜. 야, 어머니 궁금하네, 진짜. 나와주세요. 그렇지. 아이들이 잘 안녕하세요. 되면 주연이 또 부모가 영광을 엄마입니다. 얻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아니, 그 자리 꼭. 안녕하세요. 주연이 저 예비 10기입니다. 합정된 미라클 10기. 무조건 합격입니다. 뭐 인터뷰 안 오셔도 돼요. 야, 진짜 이런 아들을 길렀으면 뭐그 엄마 뭐뭐뭐 그냥 10기 확정이래? 10기 합정이야. 10기 합정 여기서 합정 났어. 인터뷰 안 오셔도 돼. 야, 아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뽑고 싶네. 내가 욕심이 나네, 그냥. 야,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기르셨습니까? 정말 훌륭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준비는 안 하는 것 같고 간증하라고 하는데 주연아 준비됐니 이제 봐라. 했는데 응. 자기가 이제 즉석에서 할수 있대요. 그래서 귀환 형제 보니까 뭐 PPT도 준비하고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주연이 할때볼 때는 주연이가 전혀 준비 안된 걸로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주연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간증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게 간증하는 거 진짜지. 같고. 오히려 자기가 그냥 뭐 감동으로 얘기한 거, 그죠? 뭘막 준비해 갖고 얘기한 거다.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옆에서 감동받아가지고 네. 되게, 야, 이 리더스쿨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 처음에는 계기가 뇌과학자 꿈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정 박사님께 멘토로서 이제 많이 도움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학교에 권면했는데 흔쾌히 콜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홍케이. 자세도, 네, 본인도 애를 이제 어떻게 열심히 길러놨길래 홍케이 이럴 때. 처음에 소개했듯이 좀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잘 따라온 것 같고 또 저도 몰랐는데 주연이 간증 통해서 알았는데 자꾸 자기가 리더가 된대요. 자기는 뒤에서 빠지고 앞에 나서는 걸좀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안 하는데 자꾸 학교에서든 어딜 가면 자기 자꾸 지금은 거꾸로 리더를 돼버렸어요. 하신다고. 네, 진짜 그래서 이름이 하기 싫은데. 민망하지 않게 얘가 해준 거예요. 이름이 리더스쿨 아닙니까? 근데 리더가 네. 하나만 나와. 이것도 좀 박사님 힘 빠지는 일이거든. 근데 리더가 안될것 같은 애들이 리더가 되는 이걸 힘확 얻어가고 우리 박사님 이 수업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진짜 이 주연이가 딱 그렇게 본을 보여준 케이스예요. 네네. 네. 예. 그리고 또 야. 자신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연이가 좀 아는 거 있어도 좀 자신감 있게 처형하면서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소심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다른 애들 이렇게 알려주고 자기는 드러내지도 않는 뒤에 애인데 들어 지금 숨어 네. 있는 숨어있는 이런 애인데 여기 리더스쿨 보내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고마워서 저도 좀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또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애잖아요, 얘가. 머리는 생각이 아주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많지 내가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생각에 하는데 다 쓰는데 이 스쿨을 통해서 좀그 생각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지고 이제 해보면서 과제도 하면서 아, 좀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면들이 많이 보기가 창조성도 더 생기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아직 제한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더 확장되거든요 겸손할 때 내가 더
이렇게 추구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한다는 생각이 난 잘해. 여기까지 오면은 딱 거기 멈추는 건데 아, 나 부족한 게 아직 있구나. 내가 더 나가야겠구나. 이러니까 애가 확장이 딱 된 것 같아. 야, 애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항상 잘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야인데 근데 이 친구가 평평한 거 하면서 내가 아직 창조적인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도 참 좋았던 것 같아. 네네. 학원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 욕심은, 이제 정체성 스쿨도 있잖아요, 주현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봐서 정말, 성경사님 매일 강조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이 아니라, 보통 교회에서 묵상에 그치고 하는데, 정말 맛보고 뜯고 씹어서 그 주님의 아니, 그 학생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아? 진짜 이거 내 학생이 얘기하는 입을 입에서 얘기하는 걸 하시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주연자매님은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이랬습니까? 요즘 애들이 진짜 엉망이잖아요. 근데 맨날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서?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아들 갖고 싶은 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기도의 자리는 정말 매일 앉고, 이렇게. 그렇답니다. 기도는. 비결이 기도의 자리는 그냥 매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저렇게 되는 게. 여러분. 매일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가지려고 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드리면서 아이 고1 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안 한다 이게 경외함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보통인 일이 아니거든. 이거 어른도 못 깨달아요. 저도 못 깨달았어. 근데 그때 저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을 저는 그때 우리 간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아프면서 마음이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나갔는데도 그분하고 막 친하고 알아, 이해를 해. 뭐, 그래야지. 막, 말은 나도 그렇게 해. 친하세요. 뭐, 나갔다고 뭐, 나고 원수진 것도 아닙니다. 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무조건 내 편에 서는 교사님이 좋더라. 이게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야, 인간이 참, 나도 참속 좁은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사실이야. 난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이해가 탁 되더라고. 그 경외한다는 게 뭔지. 근데 이거를 얘 입에서 이걸 딱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쇼크 먹었어. 오늘 나는 그때 그거 깨달은 사람인데 이 고의를 입에서 이걸 깨달았어? 이 경외한다는 뜻이 이건 줄 깨달았어. 내가 완전히 오늘 주연이한테 뿅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는 뒤늦게 깨달았는데. 아,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정말, 아이를, 야. 우리, 뭐, 하여튼, 어머니는 뭐, 또 합격했으니까, 그리 근데 아시고. 어머니 이름을 잘 가르쳐줘야 아니, 돼요. 얼굴, 아, 그래요. 이름을, 얼굴 갖고 어떻게 해. 그렇지. 이름 좀. 왜냐하면 에미코는 지금 합격이야. 나중에 소라치는 수가 있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적어놓게, 지금. 이 어머니는 무조건 합격이야. 자, 쉽게 할게요. 제가 쉽기를 덜 뽑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쉽게 했죠. 경쟁이 심할 거예요.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 제가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입도 꿈도 아프고 너무 그래가지고. 많이 해서. 어머니 이름 뭐예요? 김희숙이요. 김희수. 오늘 아들 하나 잘둔 덕에 네. 쉽게 합격했는 줄 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들 덕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머니 그럼 인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주성 간사님. 네. 사실 제가 팁을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 주연이 잘할 거고. 그러면 쉽게 합격된다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팁을 드렸더니. 진짜, 우리 역시야. 그러니까 내가 리더를 세워놨죠. 우리 강사님을. 네, 내 마음을 딱 감사합니다. 알고, 딱 읽고 파악을 했어. 애미꼬로 그냥 아주. 네, 다음은 우리 이희윤 학생이 나오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윤 학생을 한번 띄워봅시다. 오케이, 우리 희윤 친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희윤 학생 이름 석자 이희윤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혜 간사님이 맞추셨었구나. 네, 이 세상 슬프고 한탄이 많은 이 세상에서 희 기쁠 희 기쁨의 소리를 가득 내는 윤 이희윤 윤 윤기나게 반질반질 성령의 기름을 칠해서
세상을 반짝반짝하게 빛낼 그 소리를 가지고 노는 친구예요. 우리 이희문 학생은. 땅, 따랑, 따랑, 땅. 소개를 잘하시니까. 이제 이 소리를. 아, 진짜 그렇게 생겼네, 진짜 우리. 이름대로. 네.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야. 그러네, 진짜. 어둠의 사운드. 어둠의 사운드를 쾅 박살내고요. 그곳에 천상의 사운드를 풀어낼 우리 이희윤은요, 세상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네, 우리 현재 대학교에서 지금 드럼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를 좀 공유해 주세요. 기쁨을 사운드, 이 세상에 이 슬픔이 있는 이 세상을 이 소리로 윤기 있게 반질반질 할, 야, 참, 시를 끝내주게 지으셨네. 공유해 주세요. 아, 우리 최정아 씨 보여주자. 이거 희윤 친구예요? 네. 시윤이가 드럼 치는 줄도 몰랐네. 아이고 참나. 아니 제가 드럼 치는 줄 어떻게 알아? 아유 간사님들보다 못하세요. 우리 간사님들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어야죠. 당연히 못해. 맞아 못하네 진짜. 자 우리 희윤 친구가 그러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드럼 생긴 것도 너무 이쁘고 그냥 멋지게 생겼는데 세상에 드럼까지 친다니까 이 매력의 만점이네 그냥. 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와요. 이번 리더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경제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상 용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곧이곧대로 쭉쭉 나가는 편이라 경제 관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슬슬 경제 관념을 쌓고 돈을 좀 똑똑하게 쓰고 모으는 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박사님 수업 중 경제 공부에 대한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경제 공부를 1시간씩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할 것 같지 않았고 매주 1시간이라 했지 매일 1시간씩은 너무 많지. 그래서 질려서 안 와. 딴 애들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않아도 안 오는데 바쁜 학교 생활 중 간간히 경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짧게 만화식으로 되어 있는 경제 공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동 중에라도 잠깐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부터는 최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계속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첫 시작은 경제 공부와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그 절차 중 첫 번째 순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첫 알바를 시작해서 이제 1,000만 원 모으기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우구나. 오늘 실천하는구나. 야, 가르쳐도 실천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가르쳐도 실천 안 하걸로. 정말. 야, 재정학교 있는 학생들보다 낫네. 그리고 리더스쿨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교회 동생이랑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졌고 좋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동생을 보면 아 짜증나고 싫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점점 제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멀리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가 마음에 쓰여서 챙겨주고 있고 챙겨주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스쿨을 하면서 세상에. 일상 중에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제 정신이, 제 심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주위에서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받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과제로 인해서 몸을 엄청 혹사시키다 보니 결국 감기 몸살과 함께 대략 4일간 알아눕게 되었는데 알아누워서 육체가 쉬는 동안 저는 정신이 쉬지 못했다고 느꼈고 몸이 누워있는 와중에도 과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엄청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주 주일날 마침 우연찮게도 오후 예배도 없었고 오후 일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해 뜨는 시간에 집에 없던 제가 유일하게 해 뜨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쉬게 되었고,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여니, 그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 햇빛과 선선하게 들어오는 그 공기와 바람이 저의 정신 등 모든 것들을 힐링하고 치유시켜줬습니다. 이때 알았습니다. 제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치유가 됨으로 인하여 그 전에 정신은 피폐하였구나를 알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들어오는 햇빛과 바람 그 자체만으로 그 순간 바로 치유를 느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되나, 뭐가 더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 깨달을 수 있었고 치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저를 치유해줬을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저게 뭘 해? 이 무슨 뭐 바람이 뭐늘 있는 거, 뭐 공기, 뭐 바람. 근데 그게 성령님이 그때 임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희은 친구가 사실은 치유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왜냐면 막 힘들어하는 거를 주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쉬게 하는 어떤 계기일 때, 아, 우리 희은이를 내가 너무 안 됐다. 우리 희은이가 너무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희은이를 치유해야 되겠다. 촥 열었을 때 그때 성령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 불어오게 한 거죠. 아, 야, 진짜 음악을 해서 그런지 표현도, 얘가 표현이 이렇게 응.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 진짜야? 아, 그런 거야. 아니, 근데 희은 친구가 직접 입에서 얘기해야 돼. 진짜 그랬어요? 희은 친구? 네. 응. 저는 그냥 발표하는 것 자체도, 목소리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해서 매번 발표 때마다 박사님이, 너는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높이면서 말을 해야 한다 하면서 매번 수업 때마다 그렇게 진짜? 말씀을 지금 너무 해주셔가지고. 잘하는데, 근데 지금 발표를.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할뿐 아니라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하잖아. 매력적이야. 너무 아니, 매력이 그냥 철철 넘쳐. 아우, 세상에. 그리고 이저 표현이 나. 보통 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건조하고 이 저이 뭐랄까 건조하지. 요즘 애들이 평면적이었다 얼마나 그런 것 건조해. 같아. 좀 쉬우니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시적이지 않아? 너무 시적이야. 그런데 이름 딱 이름다워. 넌 기쁨을 주는 윤기 있게 반짝반짝. 막 그거 우리 간사님이, 신종희 간사님 표현했듯이, 그게 정체성이네. 우리, 희훈 자매님.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우리 여기 박사님 함께 와가지고 이게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된 거네. 야, 너무 멋져요. 우리 흰 친구. 또요. 더 이어서 간증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아울리치 찬양인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울리치 때. 그래서 그 찬양인도 준비를 위하여, 일찍 가야 됐었어요. 왜냐면 당일날 가려고 했는데 차표가 없어서 전날 오빠랑 미리 갔어요. 그래서 미리 대전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 오빠와 걷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단둘이 쇼핑도 했습니다. 오빠와 이렇게 단둘이 시간을 나눈 적이 크게 없었는데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 차표도
오빠와 함께 하는 시간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주 장난으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서로 엄청 즐거웠고 배려해주고 좋았던 남매의 시간, 여행, 힐링이 진짜 힐링 되었기에 시간이었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어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이렇게 안배하셨고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단순히 자매 형제가 아니라 그치? 이 영적인 같은 걸 추구하는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다르지. 그냥 자매하고 틀리지 이거는 영적인 자매인데. 도대체 얘는 누집 딸인데 세상에 그 오빠하고 그래 세상에 그래서 또 얘기해봤어. 그리고 제가 아울리치 때 선교사님께 대언을 받았었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나. 아우리스 내가 뭐라고 했나? 선교사님께 대언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 무대에 서는 것만큼의 긴장 상태 마냥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화면으로 보는 순간 엄청 가슴이 뛰고 설레었고 대원이 끝나고도 온몸에 떨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내가 뭐라고 대응을 했어? 그때 저한테 너는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셔서 저는 드러머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교사님께서 제게 드럼을 잘 치게 해주겠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두 근데 얼굴하고는 손을 매치가 안 돼. 왜냐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두 손은 쥐가 나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제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엄청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추석 기간부터 몇주 동안 제가 아파서 드럼 연습을 쉬고 있었어요. 원래 드럼 연습을 하루라도 쉬면은 감을 잃고 손이 굳어가지고 오랜만에 연습을 하면 스틱이 그냥 쇠를 드는 것마냥 엄청 무겁게 느끼게 되고 그렇구나. 드러머들은 또 그런 게 있구나. 쉬운 것들, 쉬운 리듬도 안 되기 마련인데 어제 오랜만에 스틱을 잡고 드럼 연습을 했는데 그전에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연주가 되고 와. 오랜만에 연주하는 느낌이 아닌 꾸준히 연습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연습이 너무 부드럽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걱정하는 연주 파트가 있었는데 막상 예배 때 손이 자동적으로 물 흐르듯 연주가 되어 정말 성령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귀하. 그래서 희은 친구는 내가 기도를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믿으세요? 믿어요? 네, 저는 드럼에 대한 진로를 찾기 시작한 계기도 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무조건 공부로 대학을 가야 해 하는 그런 평범한 이제 한국의 고등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로 드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이쪽 길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저희 집도 예체능 계열의 분들이 아예 없어서 이제 그치, 아버지가 의사니까 뭐 예체능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잖아. 이쪽 길을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양나엘 자매님 딸이구나 하면 이제 눈치챘어. 내가 양나엘 자매님한테 들은 게 있거든. 뭐 드럼 어쩌고.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 아, 양나엘 자매님 딸이구나. 내 수업 시간에 뭐 얘기해 들은 게 있어갖고 이제 깨달았어. 제가 누군지를. 그랬구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쪽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선포하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킨 거지, 이 재능을.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받았네. 내가 보니까 그 떨림과 막 그런 게 있었다는데 엄청 하나님께 매달리고 뭔가 이렇게 대원을 사모했다는 얘기거든, 예언을. 그러니까 뽑혔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된 거네. 아, 참. 우리 우리 친구는
정말 이렇게 그 보통 드러머들처럼 막 이렇게 막 드러머 하면은 막 좀 까진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좀 거리가 멀어, 내가 볼 때는. 우리 희윤 선생님은 아주 좀 얌전하고 좀, 차분하고. 그런데 이 안에 불이 있어. 겉은 얌전하고 한데, 이, 여기서 막 가마솥 그 열정이 끓듯이 여기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막이 끓는 표현만 안된 건데, 이게 난참잘 선택한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끓는 거를 본인의 성격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 뭔가 이 에너지는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 에너지가 드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악의 소리, 이 세상에 정말 이 분리의 소리, 지금 다 얼마 전쟁 나고, 이게 분리의 소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거든, 이 사운드가 이 땅에. 그러니까 전쟁 나고 분리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소리로 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는 우리 희윤 학생이 이렇게 이 드럼이라는 소리, 얼마나 이 드럼이 되게 강력한 소리잖아. 그냥 기타 소리, 나 다른 바이올린이나 이런 소리에 비해서 그냥 강한 소리거든. 이 그리고 되게 안에 있는 정열이 막 쏟아져 나와야지 나는 소리거든, 이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드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내 조그만 소견으로는 그래.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서 평강의 소리, 이 안에 이 분리를 깨는 소리,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리, 음란의 소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이것을 막 깨는, 정말 누가 우리 신영이 가서 있는데 다 팍팍 쳐 눈탱나게 해서 이 세상 기쁨의 소리로 만든다. 나는 우리 희윤 자매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걸 드럼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려고 선택하신 이 딸을 이 안에 그 깨는 소리, 성령의 소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안에 이 성령의 소리가 그냥 이 드럼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현돼서 이 세상에 악의 소리가 깨어지는 우리 희윤 자매를 통해서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정말 영의 드러마가 될 것을 내가 믿고 선파하노라, 선파하노라, 선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우리 참, 우리 네, 저 사실은 양나엘 간사님, 자매님은 정말 자녀들을 둘을 끝내준다, 진짜. 어떻게, 형제 자매가 그래서 저렇게 성교사님 원래 성교사님이 눈치채시지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딱 이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나엘 자매님이 아, 딱 진짜 그런 거야? 나타나셨는데 성교사님이 어머 이 희은이도 아니, 그럴 양나엘 뻔했어. 자매님이랑 그런데 드럼이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내 기억이. 제가 왜냐면 우리, 기획한 그 아니, 방송 어떡해. 선생님이 깨겠다. 눈치를 너무 빨리 채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또 어쨌거나 참석했기 때문에 저기 희은이 어머니 잠깐 나오셔서 또 말씀 나눠주세요. 망했다, 망했다. 근데 내가 눈치를 너무 빨리 쳐버렸어. 어머,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 아, 내가 그때 드럼 때 기도받았다면서 수업 시간에 좀 잠깐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이 네. 났어. 들으셨죠? 저희는 아들딸이 리더스쿨 하면서 둘다 알아서 은혜를 다잘 받아왔습니다. 그니까. 아니, 여기는 그냥 뭐, 그냥 식구가 다 미라클 학생, 여기다 구기 학생의 남편분은 정체성의, 또 여기 두 친구가 이 리더, 야, 여기는 완전히 미라클 식구네, 그냥.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최두청 간사님 가정이 10명 이상이 우리 미라클 학교 왔거든요. 진짜 그것처럼 여기도 진짜 미라클 덩어리 식구네. 아유, 근데 정말 부럽네요.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길렀어요? 응? 그래서 잘 기르진 않았고요. 자, 이제까지 아닌 게 요번에 오면서 변화된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아까 아브라함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훈이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 없고 또 항상 오빠나 이렇게 비교되는 것 때문에 늘 자기는 머리가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나를 아냐? 어머, 세상에. 저 이쁘고 저렇게 똑똑한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없으면 쏘가. 이 사단이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 그랬구나. 근데 머리 엄청 좋아졌어요. 아까 말하는 거 들으셨죠? 응, 이게 누구 저리 하느님의 말을. DNA가 들어가지고 응. 완전 언어하고 머리가 확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언어가 너무 그냥 아름다워, 제 입에서 나와. 네, 저희도 지금 식구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여기 변화에 대해서. 어머, 웬일이. 나는 우리 희은이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드러머로 인도하신 게이 세상의 악의 소리를 끄라고 얘한테 사명을 딱 주셨던, 난 뜨거워지네, 이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최고의 이 드러머가 될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아, 왜냐면 하나님이 이 드럼 딱 손을 잡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걸 누가 감당해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또할 얘기가 더 있는데 이렇게 끊어. 아니, 저희. 아, 저희는 근데 어쨌든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더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바뀌어서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예. 여러분 부럽죠? 예, 애들 미라클 학교에 다 보내고 부모님이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부모가 죽어야 돼요. 우리 양날잠이 여기 와서 많이 죽었어요. 저한테 처음에는 많이 의도 터졌지. 근데 요즘은 종교행위 너무 강하고 자기 의도 강하고 그래서 많이 의도 맞아. 터졌지. 근데 요즘은 많이 예. 죽었어요. 깨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애들 변합니다. 예. 그치, 희윤아. 엄마 변했지? 미라클 학교 와서 네. 엄마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희윤이 입으로 얘기해봐. 엄마가 좀더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긴 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냥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좀더 표현을, 말로 표현 안 표현을. 했을 때와 할때 차이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봐. 일단은 어차피 엄마가 되게 표현을. 사랑이 많은 분이야, 사실 내가 봐도. 근데 네. 표현을 별로 덜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더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일단은 사랑을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 전에는 모든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고 정말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것에 대해 반감이 드는데 그 전에 사그 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이제 여러 나를 위해 해주는 조언들을 들으면 아 진짜 이게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구나. 엄마는 잔소리가 진짜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하는 거라는 게 네. 오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표현을 하니까 이게 더 오니까 이제는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서. 야, 여러분 그렇답니다. 부모님들. 어때요? 이제 오늘부터 말더 해줘야 되겠죠? 그건 진짜 맞아요. 저도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한테 진짜 그 얘기 많이 해요. I love you. 이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들어갖고 입에 뱄어요. 그냥 전화 끊을 때도 엄마 I love you 뭐할때 거의 왜 있잖아요 안녕 수준 있잖아요 왜 입에 붙잖아요 우리 안녕 뭐잘 잤어 우리 그거 수준이에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아예 영혼이 없을 때도 말할 정도로 입에 붙어버렸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아이 누나를 키웠어요 우리 둘이서 같이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약간 비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미국에는 다 그러니까 많이 그참 미국에서 참 좋은 거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가 되게 순종적이고 물론 한때 1년 동안 저도 좀 힘든 적이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라면서 얘는 티네이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티네이저 늦은 티네이저를 겪은 건데 아이가 정말 잘 자랐어요 되게 순종적이고 굉장히 우리와 관계가 좋아요 엄마 좋고 아빠하고 좋고 아마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네, 그렇답니다. 우리 지금 희윤이 입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최주천 간사님도 인도하세요. 네, 다음은 또 우리 희은이만큼 또 우리 이쁜 우리 이성화 학생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성화 성화가 어딨나? 성아, 오케이. 우리 성아가, 성아 친구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성아 친구는 누가 맡으셨나요? 어떤 간사님이? 네, 신정의 아, 간사입니다. 신정희 간사님 반에 두 명이나 네. 나왔네. 우리 신정희 간사님이 엄청 네. 애쓰셨어. 아. 두 친구나 간증 배출을 했어요. 네. 그래요? 아이고, 자. 네, 우리 성아. 네, 성아는요. 천상의 사운드 2탄. 2탄입니다. 이탄. 천상의 사운드. 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로 지금 가고 있는 이때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들리는 이때에 천상의 사운드를 낼 우리 친구예요. 아, 이성아 이름 세 자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세상, 이 싸우는 소리, 불안의 소리, 그런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성, 이 성, 성은 신의 소리, 하늘의 소리, 깨끗한 소리, 거룩한 성, 거룩한 소리로 화, 화는요, 화평을 가져다 주는 연합을 이루어 주는 그 소리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성화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상의 악기예요. 어떤 악기일까요? 소리로. 예, 온몸부터, 그러니까 성악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 온 세상에 소리가. 온몸으로 이 세상을 성화시키는, 야, 그러니까 몸 자체가 왜냐면, 소리네. 몸 자체가 사운드야. 아, 이제 우리 간증하는 가운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기대되네. 그럼 성화 시간이에요. 성화 친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스쿨 오기 이성 학생입니다. 저는 리더스쿨을 하면서 학교 공부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도 경제 관련 수업 내용을 배울 때 실생활과 미래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용돈을 받아서 한 달을 살고 있는데, 용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쓸 때에만 쓰고 아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가끔 지출을 계획한 거를 용돈, 지출 계획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사용하는 기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업을 듣고 박사님께서 경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수험생 외에 학생들은 꼭 경제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제가 현재는 수험생이라서 내년부터 당장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단단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최근에는 지출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통장을 만들어서 용돈 중 일부를 빼서 저축해서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수업 후에 대학부만 모여서 박사님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스피치에 관해 배우는 시간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의 감정이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하면 제 성에 차지 못하게 늘 아쉽게 말을 해서 제 스스로에게 안타까움을 늘 느끼고 저를 많이 자책을 했어요. 근데 제 의견을 전한 뒤에 듣는 이의 반응에 늘 예민했어요. 또 만약 상대가 부정적인 답안을 하면 다제 탓으로 돌리거나 상처를 받고 그 상대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이 지속되다 보니 일상에서도 매우 힘들었고 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대학부만 수업 시간에 따로 토론을 할 기회를 주셔서 처음에는 마냥 두렵고 막막했어요. 근데 그러나 뭔가 이 토론을 하면 제 말하는 습관이 바뀔 것 같은 믿음이 그냥 막 생겨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토론을 할 때는 믿음이 막 최선을 다해서 생겼구나. 그냥 무작정 믿었어요. 이게 기회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토론 주제가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토론 시제 차례가 오기를 원래는 안 기다렸어요. 막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근데 여기 리더스쿨에서는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의 마음을 그냥 잠잠히 바라보았는데, 원래는 무작정 두려움만 있었는데, 무작정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설레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저와 토론을 하는 대학부 학생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토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기대감, 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 발표 후에 박사님이 저희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또 어떤 반응을 얻을지, 부정적인 반응을 얻을지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 또 바로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그 반응에 회피하지 않고 배울 거는 배우고 고쳐나가자는 마음을 먹고 박사님의 피드백을 들을 준비를 했는데, 예상 외로 박사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진짜 도와주시려고 하는 피드백,
그리고 칭찬도 해주셔서 저는 이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일상에서 제가 의견을 말하면 늘 소심했고, 저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만 많이 받았었어요. 열심히 준비했기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어떤 발표를 해도 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셔서, 칭찬을 해 주실 때는 정말 후회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제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여태 쌓여있던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러한 토론 외에 일상에서도 제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대화를 할때 훨씬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저는 레슨을 받기 때문에 성악은 선생님을 약간 모방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묻어 있고 소심하고 이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았고, 선생님이랑 약간의 트러블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것만 벗겨지면 잘할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선생님께서 또 바꿔주시는데, 제가 그걸 늘 말을 안 하고, 그냥 늘 속상해만 했어요. 근데, 속으로만 끌어안고 표현을 못하고 안 내고 너무, 레슨 갈때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런 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레슨 때 어려운 게 있으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정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막 약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이프가 항상. 끊어지는 느낌이었구나. 이게 너무 너무 맞아요. 긴장을 해서. 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도 가끔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소통이 되니까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제 자신도 되게 많이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저희 친언니가 굉장히 똑똑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단 감정적인 면에서 늘 무너졌었는데, 자매 간에도 약간의 말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서로의 그 언니가 살짝 짜증을 냈을 때는 원래 같으면 혼자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차분하게 제 의사를 전달을 했더니 상황이 너무나도 잘 풀리고 그냥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해서 이게 그런 토론 외에도 일상적인 일상 대화를 할수 있는. 삶에서도 이게 저희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편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네, 주위에. 네, 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이 저희의 성장을 위해서 늘 인자한 미소를 티칭해 주셔서 뭔가 처음에는 박사님이 이과시기도 하고 박사님이고 서울대학교 나오셨으니까 좀 딱딱하시지 않을까 이랬는데 첫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으시고 그냥 이게 왜 온라인으로 보는데 저희를 너무 응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국 할아버지가 생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마음이 풀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피드백을 수용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수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시작을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듣는 수업의 내용은 지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수업을 여니까 든든한 마음이 들고, 진짜 내가 리더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성경 읽는 것을 늘 어려워했고, 아, 뭐, 지루하게만 전공이 모태신학이에요? 아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어렸을 오케이, 때부터. 오케이. 전공은 뭐야, 전공은? 우리 성아 친구. 저는 아, 저 성악이라 그랬지, 통역입니다. 성악이라 그랬지. 아, 모태신앙인데 좀 힘들었는데, 성경. 이게 우리 박사님이랑 하고 할때 이렇게 달라요? 이 성경이? 네, 그리고 리더 스쿨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제가 무대에 쓰는 것만 꿈을 꿨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르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저는 거부를 했어요. 계속 아니라고. 저는 가르치는 거 너무 싫다고. 근데 저는 제가 스포트라이트 받기만 원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더니 모든 학생들을 다 뭔가 사랑하는 막 학생이 아직 없기는 한데 사랑. 아,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도 생긴 거네. 우리 성아 네. 친구한테, 그죠? 그럼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스승이라는 게 학생들을 리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리더, 또 음악계의 리더로 서서 제가 실력도 완전히 학생들이 저를 믿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또한 음악계에서도 저도 또 실력이나 이런 게 출중한 믿음으로 된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쏟아져서 원래는 거부를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아, 하나님이 그런 쪽의 리더로 쓰시기를 원하시나? 약간 이러면서 새로운 꿈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소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리더는 늘 말을 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제가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제가 깨달았던 게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제 안에 채워서 나무처럼 완전히 뿌리가 굳게 되어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또한 학생들을 나중에 가르치거나 무대에 쓸 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저는 원래 저를 의지했는데 입시를 지금 준비하면서 아,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고3이야? 우리 아, 성아 친구는? 20살인데 재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성악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네, 성악과에 거네. 들어가려고 그치? 학교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 이제.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피드백을 줄게요. 우리 성아 자매님이, 우리 성아 자매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그, 처음에 그랬다랬죠? 우리 박사님이 들을 때 내가 안 좋은 피드백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늘 칭찬만 들으려고 했던 게, 이제 우리 간사님들의 사역이라든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감동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이 수업을 대하는 게. 물론 우리 박사님 처음 왔을 때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서도 마음이 열렸고 여러 가지 또 간사님들 사역해주고 이러면서 뭐 마음 안에 그래 내가 왜꼭 칭찬을 들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못하는 건 그것도 내가 듣고 내가 고치면 되지라는 마음의 여유까지 딱 생겨놓은 상태니까 긴장도 덜안 되고 그래서 발표도 잘했고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칭찬도 들어 왜 내가 학교를 하다 보면 나는 혼나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혼나. 근데 혼나면 어때? 혼나면서 배우는 거지 나도. 이런 분들은 오히려 혼을 안 나는 걸 내가 경험을 해요. 이렇게 나 절대 안 혼나. 나 어떻게 창피한데?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지 내가 나도 이제 이렇게 학교를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이런 걸 느끼는데 우리 성화자매의 마음 상태가 딱 그렇게 열고 하나님께 열고 박사님한테 열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이 이번에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르치는 거를 왜 나는 스포트라이트만 해? 하나님이 이런 교수 마음, 이런 가르치는 걸 줬다는데, 이거는 100% 100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나는 우리 에미코 선교사는 은사가 뭐가 있냐면,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거가 은사가 있네. 아, 저거 하면 잘하겠다. 이 분별하는 거가 좀 뛰어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내가 성화 자매님 그 하나님 음성 제대로 잘 들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성화 자매님은, 우리 성화 자매는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뭐랄까, 교육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 선생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일단, 넘버원은, 진지해, 사람이. 신뢰할 만해. 사람들이 우리 성화 자매를 신뢰해. 깊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있어. 내가 보니까. 예, 은사가.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조곤조곤. 이렇게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못해. 근데 조곤조곤 섬세함이 있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잘 가르쳐.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갖고 교수도 할 때도 잘했고 또 우리 중학교 교사도 우리 대학원 할때 잠깐 중학교 교사 됐는데 그때도 인기가 짱이었대네. 완전히 제일 학생들이 다 좋아했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되게 꼼꼼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이런 게 있거든 우리 박사님. 딱 성화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악을 잘 배워서 성악을 잘할 수
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세계적인 리더를 키워내는 어떤 스승의 자질이 나는 있다고 봐.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아주 잘 인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때그 성화 교수가를 향해서 한 길을 향해서 가면 될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을 잘 들었어, 우리 성화자매. 아주 똑똑하네. 벌써 영적이네. 하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러니까 자신감만 좀 없어갖고 원래 있는데 자신감이 없다 보니 이 정체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던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우리 박사님의 수업을 하면서 발굴을 해주니까 박사님이 알려주고. 수준이 우리 학교 중에서 르네르바 학생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인데 거의 비슷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의 딱 자세가 아주 훌륭한 교수 딱 딱 자세야. 잡혔어 벌써. 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아주 그냥 훌륭한 학생들을 발굴해내는 훌륭한 교수가 될것 같아. 내가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아니면 아닌 거잖아. 아주 유명해. 아주 그냥 옳은 소리 빡빡해 되는 사람으로서 아주 다 알려져 있어. 완전히. 네, 우리 성화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성화자면 그렇게 나가면 되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뭐할 얘기 더 있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할뭐할 얘기 얘기 더 있어? 있어? 찬양해야 돼. 응? 찬양. 아, 찬양, 찬양. 짧게, 짧게 찬양해 주세요. 찬양해. 짧게. 네, 이건 이스라엘 찬양이고, 스쿨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빠르게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 온전히 주께 드리니 쏟으니 고백합니다. 주님께 사랑해. 주님은 아도나이 내 사랑. 주는 아도나이 내 사랑. 주는 내 머리 드시네. 주는 아도나이 내 사랑. 주님은 아도나이. 주님은 아도나이. 주님은 아도나이 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성화남매님은 정말 이 목소리에 기름부음이 있네. 혹시 우리 낸시 선교사님 오셨을 때 1차나 2차 아무 때나 다 우리 여기 이미 다 정해진 간사님들 하고 나서 이거 강의 듣기 전에 좀 잠잠하게 하는 그걸로 찬양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될까? 혹시 낸시 선교사님 오게 되면? 그래, 이제 우리 여기 정해진 우리 리더들이 이제 우리 찬양을 이미 이제 정해진 섬기는 분들이 다 하고 나서 끝나고 우리 강의 또 우리 내시성에서 바로 하기 전에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듣기 좀 요럴 때딱 끝고 하고 나면 그걸로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한번 해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저 줌이라서 소리가 다제 영역에 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는데 한번 아니, 이해를 목소리만 조금만 들어도 나는 그것을 영어로 듣기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딱 그래서 기름 저희들이 부음이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1차가 저희들이 됐던 2차가 됐던 어떤 올수 있는 2차 두개다 와서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하여튼 그렇게. 여기 모이기 전에 이제 성화자매가 이제 연습을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목소리도 낮추고 어떻게든 줌에서 최대한 잘 들을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간증을 하다 보니까 성화자매가 약간 이렇게 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목소리가 너무 세게 그랬지만 나왔구나. 세게 나오면 잘안 들려요, 여기는. 근데 네, 나는 딱 평창이었을 때도 딱첫번딱 들으니까 알겠네. 벌써. 목소리에 기름 부음이 있네. 내가 누구야?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나는 뭐 이거 소리를 쫙 한다고 해서. 어유 그러세요. 이런 거 아니니까. 나는 이 영어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영어로 들을 때 저희 소리에 기름 부음이 있네. 내가 보니까 성화라면. 우리 성화자매 어머니 나오셨나요?
손 들고 나와주세요. 아, 그 자리에. 누군가 아니. 성화자매님. 성화자매님 어머니가 우리 후기 학생 아니야? 안녕하세요. 응? 네. 아니, 얘가 애를 그렇게 잘 길러놨어요. 아우, 진짜. 와, 애들이 잘 되면 원래 엄마의 영광이라고 내가 그러죠? 아, 세상에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화가 바뀌었어요? 진짜 실제 바뀐 거예요, 이게? 네. 자크스쿨라서? 응.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자의반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박사님이시니까 제식적이다, 그러면서 좀, 수업이 조금 경직돼서 그럴 것 같다, 이러면서 미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업하고 나서, 박사님이 여러 분야를 이제 조금씩 다뤄주셨어요. 경제고, 컴퓨터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음악 분야니까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1시간 1시간 박사님 수업을 하면서, 아, 내가 음악을 하면서도 여러 분야를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음악만 그런 걸 하는 게 알게 아니라, 됐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박사님 그 토론 시간에 사실은 성교사님 수업하면서 저 보시고 계속 종교적인 관념이 많다고 맨날 이러셨는데, 저랑 남편이 조금 이렇게 말이 조금 단답형이에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수업을 리더하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리더 사랑으로 하시니까 이제 성화가 속에 있는 게 이제 계속 준비한 거를 원래 다 저처럼 말을 잘 못했는데, 예, 자기가 더 하고, 저기 말을 준비한 걸다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서도 또 박사님하고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걸 다시 또 리바이벌해서 또 이렇게 들려주고, 잘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해주고, 또 경제도 이렇게 이렇게, 또 저희 돈 관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웠다. 뭐, 그러면서 왜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는지, 처음에는 리더 스쿨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난 그러고 리더에 나면 관심 성과. 없는데 그냥 성악이나 잘하면 되지. 근데 박사님 말씀을 수업, 이렇게 이제 시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느 분야에서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어느 무대에서 아니면 어느 합창단에서 어머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게 맞구나. 치. 네,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말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하면 안 되면 이렇게 좀 짜증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박사님 보면서 자기가 좀 저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많이 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요. 소극적이고 좀 두려웠던 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예, 조금 많이 달라지고. 이거 그다음에 원래 이제, 똑똑한 애인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소극적이 된 게, 이제 정체성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되게 지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 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박사님처럼, 잘 배워서 가진 재능을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와서 네. 무엇보다 비전을 받은 게 정말 좋은 거네. 근데 진짜 좋은 교수가 되겠어요. 좋은 선생이 될딱 그거야. 자세가 벌써 딱 교수야, 딱 보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따뜻한 그 실력이 있는 그런 교수가 될것 같아요. 내가 의심하지가 않아요. 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이미 됐어, 하나님 손에서. 아멘.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가 여기 와서 예비하면서 많이 깨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애한테 나타나잖아요. 그죠? 엄마도 네, 많이 아멘. 변했죠. 자매님도 그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최두천 간사님 그럼. 네, 이제 마지막 순서, 마지막 조용필이 항상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제 조용필이가 마지막에 마지막이야? 나오는 마지막 친구가 네, 엄청난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사실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 지금 10시까지 운동 합숙 훈련하고 하다가
이 간증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친구예요. 우리 세상에 국대원 10년 한다 친구를 그러다가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야, 아니 우리 친구는 뭐 운동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야구. 근데 야구. 변사님, 아니 예. 성교수님 제가 잠깐 재원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나윤 간사님의 학생이구나. 예. 네, 너무 너무 멋진 학생이고요. 오늘 여기 나온 학생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고요. 그리고 되게 성숙해 보여. 아이스 하키 이사키, 아이스하키, 야구가 아니야. 선수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훈련 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운동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취하고 집중하는 모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이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지적이고 언어를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영어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임과 섬세함도 갖춘 그런 두루 갖춘 다음 세대 리더가 될 김재원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재원, 우리 아이스 하키, 야, 멋지다, 듣기만 해도.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리더스쿨을 들은 중학교 2학년 김재원입니다. 리더스쿨을 듣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제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만 했었어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기도는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리더스쿨 수업들이 제게는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역사 및 국제 경제, 세계 정세 등을 배우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각 분야에 세우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수업들이 또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수업에서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양자역학 부분인데요.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는 저는 사실 저의 노력과 달리 좋은 실력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양자역학에서 내가 믿는 그 순간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실험 결과가 저에게는 정말 큰 영향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을 운동신경과 성실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최정상의 선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을 이룬 아이사키 선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밌게 풀어줘서 설명해주신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챙겨주신 간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이 마지막에 해주신 대원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었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저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우리 재원 학생은 혹시 지금 에미코 선교사가 기도를 해주면 그 아이스하키의 수준 레벨이 확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나? 약간 네, 믿음이 있습니다.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겨서.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재원 형제는 되게 샤프해. 그리고 굉장히 아주 날렵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 직업 잘 선택한 것 같아. 그거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주면 이게 초자연적이 돼갖고 훨씬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원래 거의 잘하는 국가대표 수준이지. 국가대표 수준이야. 그리고 이딱 아우라가 딱 그냥
찐삐리로 밑에서 놀다가 그만둘 애가 아니라, 애가 이 열정도 있고,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그게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애가 되게, 지정이가 아주 다 이렇게 갖춰지네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리더십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를, 누구나 잘할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이 자체가 이 뭐지, 아우라가, 이 재능이 굉장히 샤프하고 날렵하고 이게 딱돼 있어, 내가 보니까. 그 못한다는 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면은 한계가 있지, 우리 노력으로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잘하고 싶다. 하나님 기도해 주면 그렇게 성사님 기도해 주면 될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 내가 기도해 주겠어. 하나님, 우리 재원이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원이가 이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인시켜서 올려드리겠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단은 자꾸 나를 방해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든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꼬린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우리 재원이가 할때 그때 성령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계속 꼴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자, 천사를 재원이에게 파송합니다. 천사는 우리 재원이가 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할 때마다 역사할지어다. 계속 붙어 다니면서 재원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그리고 항상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항상 할수 있도록. 역사. 네? 기름 부어주셨음을 믿고, 천사를 파송했음을 믿고, 내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재현 친구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할 때, 야, 너이 사단아. 너가 나를 방해하지. 그치만 하나님 나라, 꼬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나는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꼬인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왠지 천사가 일할 것 같다는 감정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 자, 재원이 형제 잘 들어. 우리 애미꼬는 애미꼬 성교사는 대단한 사람이야. 애미꼬 성교사가 기도를 하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이번에 내가 이 축구 선수가 있거든,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맨날 쳤어. 맨날.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얘가 없이 지금 매일 골인을 내. 그게 요즘 며칠 전에도 지고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나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마디만 선포해달라고. 내가 선포하자마자 1분도 안 돼가 골을 넣어버렸어. 그래서 그날 1대 0으로 치고 있다 2대 1로 이겨버렸어. 그래서 나 바빠 죽겠는데 맨날 그냥 텍스 보내갖고 죽겠어 내가 아주. 정도로 우리 애미코 선교사가 선포를 하면 뭔 일이 일어나거든. 자, 우리 재현이는 기대해도 될 거야. 간증 있으면 간증 반드시 있을 거니까 간증 올려. 오른쪽 저기 봐야 간사님 통해서 알았지? 약속? 자, 네. 또?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딱 기도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르쳐 준그 기도. 그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피해 갈까? 사단이 못 건드려. 천사가 뒤에서 탁탁 같이 막. 내가 하나님 나라 모든 이 사람들을 올인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우리 예, 재원 형제는 골을 잘 넣을 거야. 아시지? 알겠지? 알아. 할렐루야! 자, 우리, 엄마, 재원이 엄마? 어머니, 네, 응. 재원이 어머니 잠깐 나와주세요. 엄마는 또 누군겨?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모르는 우리 저기 네. 어머니시구나. 저는 이혜정 간사님 정체성 수업 듣고, 아, 그리고 그러시구나. 카페에 가입하고, 네. 공지가
올라와가지고 사실 그냥 이렇게 애들 정체성 수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를 아 꼭 그냥 이게 신앙 가르치고 그러는 데인 줄 알았군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으로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리더스쿨이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재원이가 되게 훈련 시간이 훈련이 들쭉날 쭉에다가 대회가 막 계속 있으니까 수업을 열심히 못 들으면 나라도 들어서 가르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간사님이랑 박사님이 되게 배려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많이 수업을 그래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 저는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좀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내용 자체가 아직 어리니까. 네,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듣고 이해한 거는 이제 애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재원이가 엄마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내가 고백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저 되게 좀 조금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정체성, 여기 리더스쿨은 신앙, 딱 신앙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박사님이 세상 것을 가르치니까 그걸 기대 안 했는데 아이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온 거 어머니가 많이. 그런 건 이제 간사님들이 또 챙겨주고 하시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저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 정말 각 영역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재원이도, 아, 이렇게 운동선수는 사실 이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재원이를 끌고 가고 있었던 부분이라 얘가 운동선수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까가 되게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수업을 저도 청강을 하면서 아 진짜 아 이왕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길이 인도하시는 거면 진짜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우셨으면 좋겠다가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거의 마지막 쯤에는 아 재원이가 아이사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얘가 나중에 최고의 선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을 할 때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들을 간증거리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면 아 진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겠다. 아니 그리고 얘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스 학기를 하면 잘 한다니까. 나 아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얘가 골을 잘 넣으니까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멘. 대박 맞은 거니까. 오늘 저기 늦게라도 않았어요. 와가지고 저기 참석 간증하는 바람에 쟤는 대박 맞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재원이가.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한테 너 이거 다 하고 리뷰하고 선교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 해.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위기 봐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 그랬는데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그래, 그거 다 알아.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주시잖아. 그래요. 우리의, 재원 어머니, 정말, 이제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 ABM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받은 애들이 바뀌어요, 진짜로.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고 있다라. 그렇으니까 저를 또 쓰고 계시는 거고, 우리 박사님하고. 자, 그러면 우리 최주성 하나님이 마무리 하시죠. 네,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 정말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이, 제가 기대하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머지 간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릴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아쉽게 이제 이번 주말로 해서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지금의 어떤 마음들이 변치 않고 또 저희 간사들이 각 반에서 이제 멘토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항상 어렵거나 힘이 들 때 우리 간사님들 그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요.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저 주니어 스쿨 간사들은 영원한 자식을 배 아프지 않고 꽁꾸로 낳은
횡재 맞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리더로 우뚝 설 때까지 챙겨줘야지. 계속 챙겨. 아, 나 끝났으니까 이 학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진짜 리더로 정말 섬겨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신 네. 우리 최주천 같은데. 네. 이게 원래 제 최고 두령 리더 두령이 제일 책임감도 많고 제일 힘든 이 위치인데 정말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리고 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간사님 아시기에 다른 간사님 비해서 그래서 뭐 제가 뭐 저보다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셨고 지금 또 오늘 아쉽게도 우리 한자연 간사님 반에서 그 간증자가 안 나왔는데 원래 그 한자연 반 간사님 애들이 더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간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아쉽게 못 나오게 돼서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정말 우리 한자연 간사님이 특히 이제 저희 뒤에 있는 이런 좀 배경이라든지 저희 아울루치 때 그런 포스터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제작을 하셨고 또 아울리치 때 되게 그 성교육을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저분이 그래서 내가 세운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한자연 선생님 화면에 안 비치셔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자연 선생님은 이번에 애들 섬기면서 뭐가 좋았나요? 이번에 이제 아이들 사실 섬기면서 사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애들 맞추셨구나.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처음에와 다르게 좀 마음을 열어주는 게 저도 느껴졌고, 그 안에서도 사실 좀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조금 돼가는 게좀 어렵지만 많이 느껴져가지고,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굉장히 저한테도 보람이 있던 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아, 뭐, 본인의 그, 원래 있는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았네요. 그죠? 네. 이분은 전문가인데, 딴 데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려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자, 우리 그럼 우리 기도하고 끝낼까요? 시간이 늦었는데,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정말 이게 얼마나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오늘 또다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 미라클 리더스쿨 한거 영원히 간직하면서 여기서 배운 것들 다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정말 이 머릿속에 깊이 더 넣어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나와서 이 아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애써주신 이 여섯 간사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지금 간구합니다. 이 수고를 주님 잊지 마시고 다 상급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상급으로 건강의 상급으로 재정의 상급으로 하나님 다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 수고가 아버지 하늘에 다 기업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또이 부모님들, 여기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더 주셔서, 여기 당신의 자녀가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 계기로 정말 이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중보하는 여기 있는 이 110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디아라비아 소르카라라라. 주님이 이번에 여러분들, 간사님들 섬기시면서 힘든 거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고, 이렇게 영성을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에라라소소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 더 넣어서, 이후로도 계속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고.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뭐, 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헌신하는, 기도로 헌신하고, 다른 걸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주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말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장학금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자매님, 주님, 기억하시고, 그 물질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리더스쿨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박사님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서 이 좋은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라클 리더스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리더스쿨을 6기를 또 축복하소서. 또 6기를 예비하신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슈라바카라라 시키드리 리더스바카라라 시키드리 슈아라바카라라라라바리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손을 얹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렇게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지금 머리에 손을 얹은 게 보여요.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이게 드려진 거거든요. 예물로 하나님 드린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 흠양하신 거거든요. 네. 또 하나님 기쁘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손 얹어서 우리 축복해 주시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간증한 친구들, 더 정말,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리더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이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 노랗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 손 얹고 있는, 여러분 늦게까지 남으신 분들 대박 맞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자기 자녀들 아니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이런, 그들은 이렇게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계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 사실 교회에서도 아이들 사역은 무시당해요. 헌금도 안 나오니까 뭐 그냥 아이들 거기는 뭐 그냥 에어컨도 없는 교회 방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넣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어른들 돈 많이 내는 이런 여전도 이런 데만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금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본인 자식이 아닌 뭐 여기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부담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자들로 하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자녀 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부담을 하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하나님 넣어주시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보여주십시오. 좀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중전하면서 보면서 뭘칠건 치고 기도해야 될건 기도하는 이런 분별력 가운데서 이렇게 3층천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기름을 지금 주님 부어주시는데 노랗게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개해주신 우리 간사님들, 우리 아이들, 여행들, 여태까지 하느냐고, 오냐고,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쳐주고, 감사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주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